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우리 1절로 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난 7월 22일 월요일에 한국을 나가서 지난 8월 8일까지 약 한 18일 정도의 시간들을 한국에서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로부터 세계 렘넌트 대회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큰 대회를 마치고 이런저런 아마 내용들이 여러분 많이 기억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남아 있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말씀이 다 남아 있으셔야 돼요.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의 기쁨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쾌락도 지나가는 이슬과 같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예.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또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속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중심으로 전달했던 메시지를 증거했고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세계 렘넌트 본대회 때에 주었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세계대회를 마치고 그 대회 기간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을 제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만났던 분이셨어요. 이 복음운동을 만나기도 전이었거든요.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런데 난데없이 한 분의 목사님이 대학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분을 잘 몰라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복음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만난 지 벌써 30년이 되신 그런 목사님을 이번 세계 대회 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름표를 딱 보더니 대학 사역을 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도 대학에서 만났는데 여전히 지금도 대학 사역을 하고 있군요. 역시 참 감사하다. 이러시면서 대학사역에 대한 이름표를 딱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 돌아오기 바로 전주였죠.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흔쾌히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만났던 그 교회는 지하였었거든요. 아주 지하였고 비가 내리면
그 지하 물 속으로 물이 막 좔컬컬 흘러요.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보면 너무 너무 냄새도 나고 환경도 막 열악하고 막 그랬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 지금 교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위치가 같은 주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동생 차를 이제 빌려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러 갔어요. 다 올라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왜 느낌이 이상하냐면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미국과는 달라서 가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곳곳에 올라가는 언덕 사이사이에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 50년 된 교회도 있고 몇십 년 된 교회 있고 그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그 길에 그 교회 사람들이 안내를 하는데 이렇게 내 차를 안내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내위원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차할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저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주차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한 바퀴 빙 돌고 주차를 하려고 한 30분을 헤맨 거 있죠. 그래서 어데 이거는 이러다가는 예배를 참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큰 길가로 내려갔어요. 내려와서 주차를 하려니까 저기 눈앞에 보이는 감시 카메라가 있는 거 있죠. 한국은 그냥 사람이 없어요. 카메라로 찍어요. 확실한 증거로 카메라를 찍기 때문에 그냥 차 대면 바로 사진으로 현상이 돼서 벌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저기 보니까 도저히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 차도 아니고 동생 차이기 때문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나와서 동생이 빌 받아놓고 나서 얼마나 저를 원망하겠어요. 그걸 걱정하니까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빙빙빙 돌다가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안 될까 싶어서 지나가는 택배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혹시 이곳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장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어디다 댑니까? 아무 때나 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 때나 어떻게 돼요?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단속이 없어요.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일에 주일날은 단속을 안 하는 거야. 이제 그게 안심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길가에 대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안심하고 길 옆에다가 차를 대고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옛날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이 좀 이상해요. 다른 교회도 큼직큼직하게 있는데 이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 이 건물, 옛날 건물이 무슨 뭘 하던 곳이냐? 목욕탕 하던 건물이에요. 이게 3층짜리 건물인데 목욕탕 하는 건물이야. 1층은 이렇게 차 두 대 될 수 있고 2층이는 남자탕, 3층은 여자탕. 그래가지고 3층짜리 목욕탕 건물을 산 거야. 그래도 귀하죠, 그죠? 목욕탕 하던 그 집이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은 함께 예배하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순간 요셉은 어떤 인생을 시작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시작을 걷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그 언약, 그 비밀을 잡는 순간 요셉만이 아니고 이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을 잡는 모든 믿는 자는 언약의 여정의 출발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할 수가 있었냐면 제가 30여 년 전에 대학 때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했고 예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었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할 수 있을 그런
전도 선교에 대한 비밀도 없었고요. 그야말로 그냥 땅만 쳐다보고 학교 갔다가 땅만 쳐다보고 집으로 오는 그 정도였었어요. 그야말로 아무 확신이 없었어요. 아무 저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아무 삶의 이유가 없었던 그런 저였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방황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복음을 아느냐?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 라는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제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그 시간들을 쫙 뒤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언약을 모르던 28년의 생애 그 시간들과 하나님의 약속되시는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곧 예수가 모든 죄 사망 지옥에서 나를 건지신 복음이란 사실을 28살 딱 그때 알고 나서 약 한 25년 동안 이 전도 선교 운동의 흐름 속에 쫙 걸어오는 시간들을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과거로 지금으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지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성취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30여 년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 그리고 지금은 지역에 비록 건물은 조금 용도가 다르게 목욕탕에서 교회로 바뀐 조금 이상한 건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다른 어떤 교회보다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다 세워진 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 교회와 이 목사님과 저는 그 교회를 처음 두 번째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수련회 때문에 잠시 들렸었고 이번에는 이제 목사로서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 30여 년이라는 시간을 쭉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밖에 몰라요. 다른 아는 성도나 교역자들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처음 만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끄떡끄떡 하더라니까요.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목사님만 아는 한 분이 와서 메시지를 할 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앉은 성도들이 끄떡거리면서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하고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환한 미소로 서로 메시지를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게 뭐가 통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가진 복음과 그 성도들이 가진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언약이 통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소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고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의 여정의 첫 시작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언약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닐 때부터 그게 신앙 언약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의 첫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복음을 안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언약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5년 지나 뒤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여정 하나하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모든 만남을 전도 속에서 모든 삶을 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 축복과 꿈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 가운데 쭉 인도하시다가 하나님 모자란 저를 해외 선교사로 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사역할 수 있도록 대학과 대학 미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제 인간의 스스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언약 속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세상의 틀을 바꿔라. 세상의 틀, 세상의 틀이 뭐죠? 세상의 틀은 사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떠나게 했던,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이 사단은 세상의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무슨 틀로 만들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결국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성공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뭘로 둬요? 하나님 아니고 물질로 둬요. 돈으로 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기준은 뭐죠? 돈이 얼마나 있느냐, 집이 얼마나 있느냐, 차가 어떤 좋은 차냐,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포지션에 있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온 틀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영적인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요? 육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질, 돈, 그걸 얻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돼. 이게요, 세상에 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이 틀 속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배움들, 그리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뭐지요? 결국은 자기 성공. 돈, 세상, 이 기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묶여져 있어요. 아무도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가 돼 있어요? 문화가 돼 있어요. 그것이 종교가 돼 있어요. 그게 만몬처럼 돈 우상을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온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느 날 뭐가 와요? 영적인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와요. 육신 문제 와요. 삶의 문제 와요. 질병 문제 와요. 후대들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갈 수밖에 없는 죽음과 지옥 문제, 내세 문제 와요. 아무도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틀을 뭘로 바꿔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틀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의 틀을 바꾸는 기준과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언약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으로만 세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아셔야 돼요. 성경은 복음을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기 원하셨던 내용이 뭐냐? 커버넌트,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희생의 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이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들을 통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셨던 사람들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어요. 바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 세상의 틀을 바꾸라. 그 언약의 여정을 CVDIP 24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시 항상 복음 속에 거하세요. 또 비전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비전이 뭐죠? 보이는 거잖아. 본 거를 말하자. 뭘 보는 거죠?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준 약속이 있어요. 뭐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 들은 이후에 끝이 올 거라고 하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에게 뭘죠?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그 비전, 이걸 보고 언약과 비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 뭘 해요? 24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마른 뼈와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마른 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놓치고 비전을 놓치면 마른 뼈와 같이 돼버려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언약이 있고 그에게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언약과 비전을 놓친 삶은 뭐예요? 마른 뼈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비전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죠? 큰 군대로 여러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시 언약 안에서 보여주신 미래를 향해 여러분 날마다 그 꿈을 이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요. 그게 24시. 그러면 이 24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이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흐름이 전달되는 강과 같아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 전도의 흐름, 선교의 흐름, 각종 훈련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이미지, 형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24시, 여러분이 늘 그거를요, 때로는 그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경을 보고, 오늘 보니까 제가 시편 아침에 119편 부분을 쭉 보는데, 이 주의 말씀, 주의 규례를 묵상하면서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람은 24시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언약을 계속 자기 걸로 삼는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미지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제 뭐죠? 나의 인생의 작품으로 남는 거죠. 이게 24더라고, 24.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언약의 여정 24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의 틀을 바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CVDIP 언약의 여정 24. 이 복음을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언약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이미지로, 또 실천과 실현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작품으로 이거를 24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4시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그 24시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해라? 두 번째 메시지가 CVDIP 25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건 뭐죠? CVDIP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뭐해라? 도전해라는 말이에요.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을 이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약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이 갈라집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해라. 언약 가진 자가 25시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본 사람들이 25시 언약 가지고 도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지고 도전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24에 머물러 있지 말고 25 불가능에 도전하고 절대 가능에 도전해라는 거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세요. 아니 개인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을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주는 그 힘, 그 능력,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같이 237개 전 세계의 서밋으로 다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CBDIP 언약의 여정 25 도전하라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언약의 여정 CBDIP와 영원. 예. 이 영원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뭘로 연결됩니까? 영원으로 연결돼요.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영원한 축복을 이제 뭐요? 나타날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과 영원,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남길 자로, 또 작품으로 후대들에게 전달할 자로, 그래서 이 언약을 렘넌트들에게 챙기라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챙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틀 우리가 못 바꿉니다. 일부 오전에도 말씀을 잠깐 전하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보았던 책 중에 하나, 미국의 선교학 박사였던 로버트 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계획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분이 세상을 바꾼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훈련에 대한 사실은 그게 그렇게 잘 나온 책도 많지 않거든요. 그 책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제 서재에 가보면 책의 색깔이, 하얀 색깔이 지금 누렇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아끼는 책 중에 가장 아끼는 내용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전도계.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제자 훈련할 때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제자 훈련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심지어 유 목사님이 제자 훈련할 때 이 텍스트북을 인용하기도 하셨어요. 소수 집중에서부터 이 축복을 재생산 위임할 때까지 그 내용들을 쭉 제자 훈련할 때 쓰던 책이었어요. 그 내용 중에 제가 다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서론에 딱 결론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세상을 이러쿵 저러쿵 해석만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해석이 아니고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세상을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바꿔버리는 그 세상 속에 그 바꿔버린 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바로 칼 마크스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오직 인간은 물질일 뿐이다. 완전히 사람을요 유물론으로 바꿔버렸어. 인간 하나하나가 다 물질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도 정신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그러나 우리는 그런 틀리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자로 바꾸는 거예요. 렘넌트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 틀을 바꿀 자들이 누구예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을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뭘 체험해야 돼요? 언약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66권은 글자, 활자화된 글자만은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언약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바꾸려면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화된 것, 뭘로 바꿔요? 절대 세상 것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바뀝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안 바뀔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언약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그 언약의 여정 시작되는 걸 보고 24시라고 해요. 그분 이 체험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25시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 영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요 언약의 여정 체험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정리되셔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반드시 후대들에게 남길 내용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저를 불신자의 배경에서 처음 교회로 갔을 때 계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불신자로에서 돌아온 저를 자식처럼 늘 기도해 주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올해 83세 일기로 지난 며칠 전에 돌아가신 거 있죠.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루 전에 그분이 거하시는 안양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분이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렵다 그러시는 거 있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성심병원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병원을 갔어요. 연세가 83세니까 기력이 다 쇠하셨죠. 그리고 암으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거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설 그분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신했어요. 나도 어느 날 이 날이 올 텐데 언젠가 나도 이렇게 침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정말 내 육신도 이렇게 힘겨워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어요? 언약의 여정, 그 내용을 남기고 가셔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 언약이 무엇인지 알리고 내 인생을 통해 비전이 무엇인지 알리고 내 인생을 통해 참 꿈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꿈을 알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말씀과 기도와 전도선교의 흐름 가운데 어떻게 흐름 가운데 있었는지를 나는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비록 나는 나이가 들고 아무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의 생을 통해 이 인생의 작품을 통해 한 가지가 딱 남아지도록 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분이셨구나 이걸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요 이거 바르게 정리하고 가셔야 준비하셔야 돼요. 어린 랩런트일수록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성경에 쓰임받았던 요셉처럼 시대를 움직이는 랩런트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요셉이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세 군데 성경이 항상 생각이 돼요. 첫째,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17살 된 소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과 이미지와 내 인생의 작품이 뭔지를 이미 말씀으로 붙잡았던 그 시간, 그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미 요셉은 CVDIP가 딱 언약으로 잡혀진 사람이었어요. 이 언약을 잡아 이 요셉의 인생에 순탄치 않은 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가정에서 노예로 감옥으로 세상에 정말 힘든 여정을 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두드러지는 단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바로 CVDIP를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뭐죠?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39장의 쭉 후반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항상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했던 내용이 뭐냐?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형들과 헤어진 지 몇십 년 지나서 흉년 들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를 애굽으로 구하러 왔던 형님들 앞에서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은 겁니다. 바로 당신들과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자기는 24, 25, 영원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와 또 CVDIP라고 하는 언약의 여정 24, 25, 영원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CVDIP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또 이미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왔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대회 기간 중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좀 안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꾸 만나요. 그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꼭 만나자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서 이제 만났어요. 한 오후 한 2시부터 만났나요? 한 1시 반인가 2시부터 만났어요. 그냥 5시까지. 한 3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서로 통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서로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인생의 작품인 CVDIP를 서로 포럼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CVDIP가 포럼이 돼야 돼요.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 인생의 CVDIP가 이게 포럼이 되어줘야 돼요. 심지어는 목사와 중직자가 이 앞에 두고 서로 CVDIP가 포럼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심지어 중직자와 렘넌트가 서로 성도 간에 렘넌트 사이에 뭐가 돼야 돼요? CVDIP가 포럼이 되어야 된다. 그걸 보고 소통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배려하고 품어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2만여 명의 많은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한 66개국의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한 사람도 온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이 어디까지 전달되어야 돼요? 237개의 나라까지 전달될 때까지 여러분 이거 한번 이번 한 주간 정리해 보세요.
한 가지 숙제입니다. 이거는 한 주간 동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꼭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내용만 알아. 성경을 안 읽어. 그래서 제가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서 요셉의 CBDIP 정리하는 것,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잡았던 언약, 요셉이 보았던 비전, 요셉이 꾸었던 꿈, 요셉이 어떻게 흐름을 따라갔으며 어떤 인생 작품을 만들었는지 요셉의 CBDIP가 여러분의 CBDIP가 딱 되도록 말씀으로 체험해라. 그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숙제. 제가 어느 날 숙제 검사할지 모릅니다. 네, 숙제 검사하는 날 저와 함께 그 포럼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 바꾸는 그 틀을 뭘로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바꾸세요.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고 그 틀을 바꿀 주역들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상의 틀을 바꿀 주역입니다.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세계복음화를 보게 하시며 그 속에서 24시, 25시 영혼의 꿈과 이미지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생 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남기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며 우리를 롤모델로 세우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뤄가고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개인마다 CVDIP의 언약이 정리되고 확정되게 하옵시고 또 휴스턴 안디옥교회 모든 목회자로부터 모든 우리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작품이 남겨질 언약의 여정이 정리되게 하시며 또 단민족과 237개 나라 모든 만민들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전도자로 남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